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전설 토익의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지만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LC 점수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쟤랑 나랑은 똑같은 귀가 있는데 왜 쟤는 더 잘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런 부분의 갭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타났습니다. 갭만 줄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성적이 더 좋아지게끔 제가 시크릿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토익을 졸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저희의 전설 토익 TV를 구독해 주시면 그 꿀팁 모두 다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팔뚝이 하나, 둘, 세 문제 있어요. 문제와 보기를 보면서 동시에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많이들 얘기하기를 선생님, 저는 도저히 들으면서 읽으면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보라 그러면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시크릿은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 거냐면요, 30초에 문제 3개를 모두 다 보고 보기도 다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자 한다면 59번 문제를 볼게요.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이런 식으로요,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0초 안에 도저히 못 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단어들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의문사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의문사 what 잡았고요. 60번 봐주시면 where 잡혀 있고요. 61번 봐주시면 what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시험장에서는 굳이 동그라미 안 해도 되고 점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밑줄을 그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연습해오셨던 편한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자, 그러면 59번부터요. What discussing 얘기 갑니다. Discuss라는 단어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로서 주제를 잘 끌고 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What discussing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Part3든 Part4든 똑같아요. 주제를 묻는 문제예요. 주제나 목적 얘기는 영어가 굉장히 두갈식 언어거든요. 그래서 전반부 집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요. 자, 이제 보기들을 볼 건데, applying for a position. 그러면 예를 들어요. 저 A, apply, 그 단어도 알았는데 그게 뭐였더라? 고민하고 막 정확하게 뜻을 모르면 이 문제를 빠르게 읽을 수가 없겠죠. 가끔 제가 수업하다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가끔 학생들이 이런 소리예요. 아, 선생님, 저 그 뜻 뭔지 아는데 저 지금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래요. 그러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면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선생님 미쳤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모국어로 얘기를 하지 모국어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딱 하나예요.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제 말 맞죠? 근데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 회색 지역에 있는 애들을 빠르게 내 걸로 만들어야 내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어휘요. 외울 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면서 외워주시면 어휘 실력 금방 높일 수 있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Applying for a position. Position에 apply. 뭐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고. Article 쓰는 거고요. Sports play 하는 거고. Article이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감이 오면 굳이 우리나라 말로 막 해석할 필요 없기도 해요. 제품 advertising 하는 것. 60번 내려옵니다. 질문 봐주시면 where 의문사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Where men find an announcement. 남자가 announcement를 찾게 된 경로 묻네요. 그럼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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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버리시고 우측에 있는 표현만 봐주신다면 매거진에서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TV commercial. Commercial, 광고라는 의미죠. Newspaper에서 찾았습니다. 61번 갈게요. 같은 원리라면 의문사와 잡아주셔야 되죠. 자,
파트3에만 있는 고유 특징인데요. 파트4에서는 이게 전혀 힌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파트3에서는 남자가 말하길, 여자가 말하길 이 부분이 굉장한 힌트입니다. 왜? 아, 남자가 말한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할 거길래 남자가 말한다는 부분까지 우리한테 강조를 해줬는지 일단 귀쫑끝. 그러면 다른 얘기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남자가 말하는 부분에서 집중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남자가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서 보기를 봐주시는데 같은 방법으로요. 레즈메 업데이트하기, 런치, 점심 이후에 방문하기, other vacancies, 빈 공간 찾기, some document, submit, 제출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남자 뭐 할 건지 남자가 말하는 부분에서 기다려 보자고요. 나는 59번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61번까지 다 봐놨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볼게요. Hello. I saw a notice on your website that says your newspaper is looking for an intern. 사실 어때요? 60번 클로가 살짝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요, 59번 하나만 달랑 읽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60번 클로가 살짝 먼저 나와서 난이도가 있을 수 있었던,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Hello. I saw a notice on your website that says your newspaper is looking for an intern. 어디서 찾았대요? 웹사이트에서 인턴 찾는다는 거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부서? Sports department에서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Sports 들린다고 해서 그냥 sports 막 고르면 보기 좋게 틀리는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죠. I was wondering if the position is still open. 여기서요. I was wondering이라고 얘기하는데 I was wondering if the position is still open. wonder이라는 말은요. 뭐뭐를 궁금히 여기다로써 얘는 평소문처럼 생겼는데 내용 자체가 어때요? 의문문이죠. 이 포지션 오픈인가요? 라고 묻는 거랑 같죠. Unfortunately. Unfortunately 들리는 순간 나는 이미 감 잡았어요. 이 포지션이 오픈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닐 거다라는 소리 나오겠다 하고 감 잡고 기다려요. We already hired someone yesterday. 봐봐요. 이미 사람 고용했대요. We still need an intern in our public relations department though. 자, 여러분,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R. 여기서 직접적인 클루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홍보팀이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public relations의 앞글자들을 딱딱 따온 거예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that? 그건 관심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저는 60번, 59번 클로를 다 찾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1번의 문제와 보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죠. Actually, I am more... Actually는 정답을 잘 끌고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actually 나오는 순간 귀쫑 끝. Actually, I am more interested in a position that could help me improve my writing skills. 자기의 writing skill 더 좋게 하는 그런 부서 더 관심 있대요. But I will leave you a copy of my resume anyway. But이라는 단어는 내용이 잘 가다가 내용이 싹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전환될 수 있는 이 but이라는 단어, 또 하나 however이라는 단어를 끼고 정답이 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but, however 나오면 귀중 끝. 뭐한대요? But I will leave you a copy of my resume anyway. 제 레즈메 놔두고 갈게요. But I will leave you a copy of my resume anyway. 레즈메를 놔두고 갈게요. leave라는 단어와 이거 정답이 D인데요. submit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동의어는 어때요? 아니죠. 하지만 내용상 같이 가는 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리뷰할 때 생각해야 될 팁 하나도 더 말씀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막 음원만 열심히 잘 알아들으면 LC 공부 진짜 열심히 잘한 줄 아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반만 공부하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저 내용은 다 알아들었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뷰하실 때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거 끝나고 나서는요. 패러프레이징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눈으로 꽝꽝꽝 찍어보면서 다시 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파트 4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파트 4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메시지 있고요. 어나운스먼, 공지사항 있고, 보도 있고요. 그리고 담화문 있을 수 있고요. 광고문 있을 수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 패턴이 나뉘는데 그 패턴별로 접근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파트 4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지금 본 문제는요. 문제랑 보기 보는 걸 저랑 같이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말하는 직업 묻는 문제예요.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화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역시나 직업에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직업명이 나오면 여러분만의 단어장에 필기를 해두시고, 필기만 한다고 암기되는 거 아니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기를 보는데 Administrative Assistant 하면 무슨 뜻? 행정보조, 행정직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요. Potential Client 하면 아직은 고객이 아니지만 잠재력 있는 고객을 나타내고요. Gallery Director, 유력한 정답인 것 같은 오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Famous Artist 이렇게 나옵니다. 75번 문제를 볼게요. 데드라인 언제냐? 화자가 얘기하는 데드라인 언제냐?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가 쉬우면 아하, 문제도 쉽겠구나 라고 큰 오해들을 하시는데, 보기가 간단할수록 은근 질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느냐? 질문이요. 질문 정확히 잡아야 돼요. 왜? 뭐뭐뭐뭐는 투데이고, 뭐뭐뭐는 yesterday, 뭐뭐뭐는 일주 전이고, 뭐뭐는 지난달입니다. 다 언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꽉 잡아야 되는 건 과연, 그러면 데드라인이 언제냐? 이 문제 잡아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When speaker, 화자가 브라운 씨에게 언제 전화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같은 맥락이죠. 보기가 단순하면 질문, 문제 완전 쉬운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질문 꽉 잡아야죠. 화자가 브라운 씨에게 언제 전화 달라고 합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기가 모두 다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크립트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볼게요. 글의 종류를 파트4는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텔레폰 메시지라는 게 파악됐어요. 어떤 문제는 질문에서 이미 그걸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74에서 76번은 그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문제와 보기를 여러분은 보시면서 귀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 이게 텔레폰 메시지구나 파악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누구씨, 청자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밝혀요.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씨 화자, 아, 청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화자가 중요하죠. 화자에서도 이름만 나오면 그 부분은 안 중요. 화자의 직업이 중요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74번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 잡고 화자가 브라운 씨에게 언제 전화 달라고 합니까? 이 부분 잡아내야지 하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저랑 같이 들어볼게요. Good day, Ms. Brown. 브라운 씨가 듣는 사람, 청자고요. This is Luke Wellington. Luke Wellington 이름은 안 중요. From the Winsboro Art Gallery.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저요. Art Gallery Director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답이 C인 걸로 표시까지 살짝 했는데 From the Winsboro Art Gallery. 이런 줄 알았어요. From the Winsboro Art Gallery. Art Gallery Director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돌아갔는지 같이 볼게요. I'm contacting you regarding a pending transaction. 제가 왜 전화해요? I'm contacting you regarding a pending transaction. Pending transaction. 미체결된 건으로 전화드립니다. Watercolor painting. 두 점의 수채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 문제랑 연결이 안 되니까. Our art gallery director. 여기서 저 74에 C 아니구나. 다른 거 얼른 그래서 빨리 봤더니 A가 정답인 걸 파악했어요. 봐봐요.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해서 우리 에리카쌤이 말씀하시길요 하면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그럼 이 사람은 에리카쌤이 아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듯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갤러리 다이렉터께서 말씀하시길 이란 부분에서 이 부분 이 사람 아니네 하고 얼른 A랑 B랑 D를 봤더니 Administrative Assistant, 그래 행정보조가 전화할 수 있어요. Our art gallery director 뭐라 그러셨냐면 says you have yet to send your initial payment. Initial 초기의 초기 페이먼트 안 냈다 그래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갤러리 다이렉터가 아니 당신께서 돈을 아직 입금 안 했어요 라는 것 좀 격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Administrative Assistant 맞는 느낌이네요.
says you have yet to send your initial payment for the artwork you reserved last Wednesday. 지난 수요일 언급됐어요. 수요일 들렸다 해서 75SC 가면 보기 좋게 틀린다는 말인 거죠. 내가 꽉 잡고 있어요. 데드라인 언제냐? 이거 잡아야지. I would like to remind you. Remind 해드리고자 합니다. I would like to remind you. Remind 해드리고자 합니다. That the deadline for your payment was yesterday. 땅! 이 부분에서 답 지나가네요. Yesterday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잡아야 되는 건 76번. 화자가 브라운 씨에게 언제 전화 달라고 합니까? If you still wish to continue with your transaction, 이 거래 계속하고 싶으면 please pay in full by tomorrow. 자, 여기서는 클로 아니었는데요. Please라는 단어는 원래 정답을 잘 끌고 오는 그런 단어예요. Please인데요. Please pay in full by tomorrow. 내일까지 완납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Tomorrow 들렸다 해서 B로 가면 어때요? 보기 좋게 틀렸죠. 그래서 제가 꽉 잡으라고 하는 건 질문요. 특히 when 문제일 때 화자가 브라운 씨에게 언제 전화 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Please call me before the day ends. 오늘이 끝나기 전에 얘도 역시나 please를 끼고 답을 말하죠. Please call me before the day ends. 오늘이 끝나기 전, 즉 오늘 중으로 전화 주세요. 76번의 A. 편하게 잡아갈 수 있네요. So we can discuss how we are to go about this matter. 여기까지였습니다. 파트4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오늘 했던 텔레폰 메시지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청자 언급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화자 언급 주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세부사항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절차로 전화 좀 줘 라고 얘기하는 요청사항 문제 많이 마무리 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팔뚜리는요. 약간의 심층 분석 들어가는 날입니다. 문제와 보기를 다 읽으라는 에리카 선생 말을 여러분은 다 들었어요. 기억하고 계시고 시험장에서 그래 하라는 대로 해봐야지 하고 시험지를 딱 폈는데 문제 보시면 간혹 가다가 너무나 긴 내용들 있죠. 문제와 보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인은 알죠. 아! 나는 이 내용을 다 읽을 수 없는 실력이다. 이 시간 한 30초가량에 다 읽어야 되는데 난 내 실력 알아요. 이거 못 읽을 거라는 거. 그럼 그런다고 문제 버리실 거예요? 그냥 틀리실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막 찍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점수 맞출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제와 보기가 하나같이 다 길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 에리카 선생과 함께 보시죠. 자, 68번에서 70번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왜 why 의문문입니다. why로 질문하는 이 부분에서는요. 저한테 약간의 정보를 줘요. 왜 남자가 want the woman work to work overtime? 왜 남자가 여자 work overtim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우리 의뢰 야근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의미는 조금 달랐죠. 그 내용도 파악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질문부터 볼게요. Y 의문문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정보를 좀 줘요. 아, Y 의문문에서 어떤 정보를 할 수 있는가? 남자가 여자 want to work overtime. 여자 work overtime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그런 내용을 말하겠죠? 자, ABCD 보겠습니다. 새로운 grant proposal 나오는데 여기서는 발음이 gran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grant가 일단 우리 보통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요? 수여하다, 주다 이런 의미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명사일 때는 보조금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grant proposal 하면 보조금, 기획안, 제안서 이런 식으로 를 draft 이거 짜려고 초안을 잡기 위해서 B를 보시면 government officials 뭐예요? government 정부 공무원들과 만나기 위해서 C를 보면 document에 to make changes 하면 무언가 고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피드백 주려고 이렇게 보기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땅 찍어주세요. 왜? 보기 내용도 길고 하면요 질문 내용을 보통은 까먹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번 눈으로 딱 봐주시고요. 69번 내려옵니다. 여자가 의미한데요. 이런 말을 한다는 소리죠. 따옴표 하면서 It's been an exhausting week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exhausting이 무슨 뜻이에요? I'm exhausted 하면
I'm tired랑 같은 의미인데요. I'm tired 이런 의미는 좀 아, 나 피곤해. Exhausting도 같은 의미인데 좀 더 센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ABCD 보기 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녀의 스케줄에 시간 없어요. 나 이번 주에 시간 안 돼. 이런 내용이고요. B를 봐주시면 주말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고 C를 보면 her workload. 이번 주 그녀가 일할 양이 unsure, 확실하지 않아요. D를 보면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하루 쉬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70번 볼까요? 자, 여자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보 아, 여자가 말하겠구나. 무엇이 프랭크를 qualified, 자격되게 합니까? 이 프로젝트에 자격이 되는 이유가 있나 보죠. A, B, C, D 볼게요. Revising proposal. 그러면 기획안을 revise라는 건 수정하다죠. 수정하는데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고요. 그가 많은 professional development workshop을 lead 했다는 건 이끌다라는 의미가 lead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프로모션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고 D를 보면 성공적인 그랜트 요청서를 썼대요. 이렇게 문제와 보기를 다 읽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예를 들어요. 읽어야 될 게 너무나 길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걸 다 못 읽을 사람이라는 거. 70번의 ABCD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이만큼 긴 거 있고 이만큼 긴 거 있고 이렇게 긴 거 있고 D를 제외하고는 ABC의 길이가 비슷하죠. 근데 길이가 완전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ABCD를 다 못 읽을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엔 가장 긴 내용을 좀 버리자고요. 예를 들어 B 저 안 읽을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다 B가 정답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B를 안 읽을 경우엔 나머지 A와 C와 D를 정말로 완벽하게 읽어야겠죠. 여기서 답이 찾아질 수 있게끔 이 세계에서 답을 아무리 봐도 찾아지지 않는다 하면 보지 않는 채로 B를 그냥 찍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나머지 거를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물론 모두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정석이에요. 시험 전까진 여러분의 속독 실력을 키워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미 시험장인데요.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할 시간은 없고 나는 딱 봤을 때 이걸 다 읽을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제일 긴 애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를 버렸을 땐 나머지 세 개를 제대로 읽어주자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답이 찾아지면 그냥 B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답을 고르고 나머지에서 답이 절대로 안 나온다 하면 보지 않은 채로 B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게끔 하나를 놓쳤을 땐 나머지를 잘 읽어주는 게 시크릿이에요. 자, 그러면 음원을 들으면서 해볼게요. Alice, you know that grant proposal with... 너 이거 알지? Alice. Alice는 안 중요해요. 이름이니까 필요 없고요. You know that grant proposal we sent into the government last... 우리가 government에 지난주에 보낸 그 proposal, 기획안, 제안서 알지? They gave us some feedback. 우리한테 피드백을 줬는데 revision submitted by Monday. 이 부분이에요. And want the revision submitted by Monday. 다시 들어볼게요. And want the revision submitted by Monday. 월요일까지 이거 revision 달래요. 그래서 나는 68번 답 잡아내는 순간입니다. Proposal이라는 걸 document로 말을 바꿨고요. To make changes. 어때요? Revision. 수정한 본을 이거 수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Proposal, 변경하려고 C 잡아냈습니다. Could you put in overtime this weekend? 뭐라고 부탁해요? Could you put in overtime this weekend? 야근하다라는 의미가 work overtime으로 쓰이는데 여기선 주말에 나와서 일하라고 부탁하죠. It's been an exhausting week. 69번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여자가 말을 하는가? It's been an exhausting. 아, 지치는 하루인데, 한 주인데. 자, 이 말은요.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 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How much revision is needed? 얼만큼 수정해야 돼요? Maybe I can do it Friday afternoon. 어쩌면 금요일 오전에 내가, 아, Friday afternoon, 금요일 오후에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어때요? 주말에 나오기 싫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보기를 다 읽으면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미리 읽어두고 답지 나갈 때 땅 하고 잡아내야겠죠. The introduction has to be entirely rewritten. 이 남자의 입장 들어볼게요. The introduction has to be entirely rewritten. Introduction 부분을 싹 다시 써야 된대요. And they want a more detailed project budget breakdown. Project budget에 대한 더 명세서.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이렇게 막 뭉퉁구리로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breakdown, 나눠서 이렇게 상세한 명세서를 원한다는 얘기. One afternoon might be enough time. 강하게 뭐라 그래요? One afternoon might be enough time. 오후 하루 갖고 안 될 걸. 즉 no! 여자가 금요일 오후면 나 될 수도 있어요 했을 때 아 이거 하루 오후 가지고는 안 될 걸. 즉 토요일에 나와라 이 소리죠.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How about asking? 이거 어때요? How about asking Frank? Frank한테 부탁하는 거 어때요? He hasn't written many proposals. 걔가 많이 쓴 애는 아니야. 제안서를 많이 쓴 사람은 아닌데요. The ones he did were... 그러면 A 부분이랑 충돌되죠. 막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Revising proposal. 이거 아니고? The ones he did work on were approved. 많이 쓴 애는 아닌데요. But the ones he did... 걔가 쓴 족족이 work on were approved. 모두 다 승인됐습니다. Were approved. 즉, A보다 어때요? D가 더 가까운 답이죠. He has written successful, 성공적인 grant 요청서를 썼습니다인 D가 정답이네요. 근데 이거 약간 풀 때마다 손이 돋아요. 이 여자 좀 못된 것 같죠?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프랭크를 어때요? 완전 물귀신이에요. 가만히 있는 프랭크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쵸?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런 편법을 쓰는 거, 연매 방법으로 푸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독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 전날까지 하시고 시험장에서 너무나 내 능력 밖에 긴 내용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시크릿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트 4의 어나운스먼트 공지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쓰여있듯이 공지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내 공지, 그리고 공공장소 공지로 나뉩니다. 이걸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Office workers, employees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물으신다면 사내 공지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공공장소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공항, 듣는 사람은 passengers 이렇게 되죠. 공항에서 들을 수 있는 어나운스먼트 생각해 보시면 뭐겠어요? 비행기가 캔슬 됐습니다. 딜레이 됐습니다. 이런 애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은요? Mechanical problem. 기계 고장나면 비행기 못 뜨죠? 두 번째는 weather.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상악화,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공장소 공지의 두 번째 사항. 마트나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인데요. 이걸 듣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Attention customers, attention shoppers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마트는 끝날 때 가보면 노래가 나와요. Goodbye, goodbye. 뭐하라는 거예요? 돈 내고 나가라는 소리죠. 즉, 영업 마감 시간 안내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어떨 땐 우리 엄마요. 일부러 늦게 마트를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Discount, sale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이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지사항이에요. 듣는 사람은 audience죠. 여기서는 약간 규칙이라는 내용이 딸려오기 쉬운데요. 공연에서의 규칙을 생각해 보세요. 사진 촬영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딸려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쉬는 시간 좀 얘기해 볼게요. 보통의 쉬는 시간은 break time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연에서의 쉬는 시간은 I로 시작하는 그 단어 intermission 쓸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77에서 79번 같이 풀어보아요.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purpose 문제예요. 그리고 글의 종류 announcement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모두 다 투부정사 나오는데 의미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동시에 놔두시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매일 있는 assignment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프로모션에 관련된 디테일을 말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8번 디테일 문제입니다. 캐트린 스캇에 대해 언급된 디테일 문제.
이 사람 캐서린 스캇 모두 다 쉬라는 주어 같네요. Executive Committee의 일부고요. 다른 사무실로 트랜스퍼 될 거고 1년간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래요. 79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자가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팀 리더 평가해 주세요. 스태프 멤버 축하해 주시고 질문 준비해 주시고 프레젠테이션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네요. 자, 저와 함께 그러면 내용을 들으면서 잡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Before we begin discussing our latest project, 최근 프로젝트 얘기하기 전에 I would like to make an important announcement. 사실 첫 번째 문장 굳이 필요 없어요. 왜? 어나운스먼트인 거 우리 다 알고 시작했거든요. As you all know, Catherine Scott. 안 그래도 78번에 이 사람에 대한 디테일이 있었으니까 귀쫑 끝. Has been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team.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이런 의미죠. Has been an indispensable part of our team as our creative director. 이러면서, 근데 그 어떤 질문에도요,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냐는 없었기 때문에 버려도 돼요. With all of the work she has done so far, all of us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우리 커미리에서 decided that it is time she takes on a much larger leadership role. Much larger leadership role. 더 큰 leadership role을 할 때라고 생각했대요. 자, 이 말은 곧 뭐랑 연결이 잘 돼요? 승진이겠다 싶었어요. Our firm. 그러면서 So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Ms. Scott has been promoted to assistant general manager. 땅! 여기서 C가 잡히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이 내용을 듣고 답을 고르는 거 좋아요. 좋은데 미리 유추하면서 들으면 머릿속에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겠죠. Look forward to Ms. Scott's ability to continue her hard work. To continue her hard work.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New role. 계속이요. Please join us in congratulating. Please는 파트 3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4에서는 그 역할이 더 강해집니다. 이 말은 곧 Please 나오면 정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뭐 해달래요? Congratulate 해달래요. 그래서 축하해주세요. Staff member 축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79의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에 대한 뼈대, 구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게 한번 봐서 여러분 머릿속에 탁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셔서 앞부분에 제가 어나운스먼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있죠? 옆에 제 옆에 표로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서 다시 머릿속에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자세히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나운스먼트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훨씬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설 토익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종로 캠퍼스 전설 토익의 LC를 담당하고 있는 에리카 설입니다. 오늘 파트 3에서 3인 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보통의 팔뚜리는 남녀남녀의 대화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연하게 두 명이 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막 풀면서 보면 뭐야, 아까도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또 다른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 여자가 그 여잔가? 그 남자가 그 남잔가? 막 고민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초반에 잘 잡을 수 있는지부터 제가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Do you guys know of any studios for rent? My landlord is selling my apartment and unexpectedly served notice. I need to be out in 30 days. That's horrible. Can't you file a complaint with the Department of Housing? The law says you must be given at least 2 months. What's the point? I'd better focus on what I can do right now. There are a number of websites where people post vacancies. I've looked, but haven't found anything in my price range. Word of mouth is probably best. We have a pretty wide network of friends here. Yeah, we'll make some calls and see what we can find. 자, 50에서 52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 남자가 언급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남자 말에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시작해요. Smaller apartment 찾을 필요 있습니다. Rent payment, 월세 낼 수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이게 정답이긴 했어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He is being forced to leave his home.
그의 집을 떠나가게끔 나가라고 압박받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문제에 대해서 landlord.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landlord 무슨 뜻이죠?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집주인에게 알리는 거 못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차피 남자가 언급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보기에 모두 다 he 나오는 주어는 우리 무시하고 가도 된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51번 같이 볼게요. 왜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느냐? 따옴표 안에 있는 말, what's the point?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우리는 미리 알고 시작해요. 그 다음 보시면 여자의 제안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뜻이야? 라는 의미인지. 그 다음 B를 보면 filing process, complaint filing process, 불만 접수하는 방법에 unfamiliar, 익숙하지 않아요. 가 포인트고요. C를 봐주시면 한 달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기에? 집을 찾기에. find housing 하기에 한 달이면 충분하지 라는 의미고 D를 보면 he does not think 해요. 뭘 생각하지 않느냐? legal action, 법적 대응이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해서 뭐? 라는 의미. 자, 이게 D고요. 52번 보면 좀 독특합니다. 의문사는 당연히 잡아주시는데 여러분 woman의 스펠링 좀 보세요. women이에요. 한 명일 때는 woman, 자, 두 명 이상일 때는 women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스펠링도 어때요? 다르죠? woman과 women 달라요. 웹사이트 포스팅을 보는 거고요. 온라인 네트워크의 메시지를 게재하는 거고 consult with people that they know,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ll some buildings, 빌딩에 연락 좀 해요. vacancy 있느냐라고 부르려고 전화 좀 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 52번 문제를 통해서 이미 이게 3인 대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문제는 질문에서 그게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잡아낼 수 있어요.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여기까지는 원래 여러분이 듣는 소리고요. 그 뒤에 with three speakers. 이렇게요. 다시 뭐라고요? With three speakers. Three speakers라고 친절하게 말해줘요. 즉, 문제와 보기를 보면서 그냥 내려놓고 보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With three speakers 나오는지 같이 염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guys know of any studios for rent? 여기서 말하는 스튜디오. Do you guys know of any studios for ren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식 영어에서 원룸을 스튜디오라고 얘기해요. My landlord is selling my apartment.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My landlord is selling my apartment. 우리 landlord. Landlord 여기 단어요. 집주인이 My landlord is selling my apartment. 우리 집 파는데 And unexpectedly served notice. 그런데요 unexpectedly served notice. notice를 미리 준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다 이런 소리죠. I need to be out in 30 days. 어머나 며칠 뒤에 나가야 돼요? I need to be out in 30 days. 30일 이후에 나가야 된대요. 그랬더니 That's horrible. 야 끔찍하다. 자 이걸 가지고 He's being forced to leave his home.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말이 Can't you file a complaint? 너 이거 못해? Can't you file a complaint with the Department of Housing? 너 불만 접수 못해? Can't you file a complaint with the Department of Housing? 어디에요? 주거복지부? Department of Housing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볼까요? 여기에 불만 접수 못해? The law says you must be given at least 2 months. 하면서 법 얘기를 하죠? The law says 야, 법에는 must be given at least 2 months. 최소한 두 달 전에 말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 What's the point? 했더니 이 남자가 이런 소리를 하네요. What's the point? 그게 뭐? 라는 의미겠죠. 그거 해서 뭐? 자, 뒤에 이 남자가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I'd better focus on what I can do right now. 남자가 뭐라 그래요? I'd better focus on what I can do right now.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나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There are a number of websites.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가 이거에 대해 도와주려고 하죠. There are... 자, 그러면 51번의 답 D는 지나가는 이런 와중입니다. He does not think.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적 대응이 effective. 그거 해서 뭐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나 집중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여자들이 도와주겠죠. There are a number of websites where people post vacancies. Vacancies. 빈 공간 있는 곳을, 즉 빈 집 있는 곳을 알려주는 웹사이트 있어.
I've looked. 봤지? But haven't found anything in my price range. 봤는데요. But haven't found anything in my price range. 내 가격대에 맞는 걸 못 찾았대요. 그러면 어때요?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죠? 우리 토익은 문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Word of mouth is probably best.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가 도와주기를. Word of mouth is probably best. 여기서 말하는 word of mouth라는 표현은요. 입소문이란 뜻이에요. 입소문이 최고일 거야. We have a pretty wide network of friends here. 우리 여기에 친구들 많거든요. Yeah, we'll make some calls and see what we can find. 뭐 하겠다고요? Yeah, we'll make some calls. 그래, 우리가 전화를 좀 해볼게. See what we can find. 자, call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52번의 David이요. 오다 함정으로 쓰인 거예요. 이걸 막상 어떻게 표현했느냐. 친구들이 우리 여기에 많으니까 전화해서 찾을 수 있는 거 알아볼게 라는 거를요. consult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답을 찾았네요. consult with people that they know.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본문에 나오는 거, 귀로 듣는 내용이 그냥 막 들린다고 해서 보기에 그 단어 있다 하고 고르면 정답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오답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랑 보기를 보면서 혹시 3인 대화라는 힌트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질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 대화 나오기 전에 following conversation 뒤에 with three speakers 나오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 주신다면 3인 문제 하나도 안 어렵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Part 3와 비교해서 훨씬 더 내용이 긴 Part 4요.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거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안 중요한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둔 채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캐치하고 덜 중요한 내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해볼까요?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talk. Hello and welcome to the opening of Ocean Blue Dive Center. Feel free to look around and explore over 5,000 square feet of space dedicated to diver education. Compared to other similar facilities in the country, our pool complex is currently the biggest one ever built here in Australia. On the second floor, there are 5 classrooms that can each accommodate up to 8 students. All our courses are taught by highly qualified instructors using top-of-the-line diving equipment. Also, don't forget to stop by our media section, which features a wide range of dive movies, documentaries, and games. Those interested in taking courses with us can get brochures and fill out a registration form at the reception desk near the main entrance. 자, 77에서 79번 문제랑 보기 빠르게 보는 연습 같이 해볼게요. 의문사 what 잡고 about 무엇에 관한 거냐? 주제 묻는 문제죠. 주제 묻는 문제는 어디 집중이다? 이젠 여러분 쉽게 아세요. 전반부 집중이에요. 어나 어는 관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안 하니까 버리시고 우측에 있는 표현만 한눈에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잡아주시고요. 78번에요. Speaker mention 당연한 얘기예요. Part 4에서 화자가 말하지 누가 말하겠어요.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About 이하여 풀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디테일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해요. ABCD 보셔야죠. 문장으로 되어 있을수록 정말 읽기 싫거든요. 그럴수록 우리의 빠르게 읽는 능력을 투입해서 top of the line이라는 의미는 최신식의 자재로, 최고의 자재로 지어지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있나 봐요. 그리고 학생들만 only, 학생들만 접근 가능하고요. The largest in the country,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대요. 79번을 봐주시면 어떻게 sign up for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sign up for 이라는 의미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register 의 뜻입니다. 등록하다 라는 의미죠. 어떻게 이 코스에 등록하느냐 신청하느냐 그럼 보기가 by 플러스 ing형으로 의미는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의미예요. Registration Department에 방문함으로써, 등록부서에 방문함으로써, Diving Instructor, 강사에게 연락함으로써, Reception Area에 감으로써, 전화함으로써,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원을 들으면서 같이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talk. 시작합니다. Hello and welcome to the opening of Ocean Blue Dive Center. 여기에 Ocean Blue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유명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Dive Center, 다이빙하는 곳인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계속 들어주셔야겠죠. Feel free to look around and explore over 5,000 square feet of... Feel free to, 마음껏 뭐뭐 하세요 라는 뜻인데요. Feel free to look around and explore over 5,000 square feet of... 5,000 square feet, 몇 평짜리의 공간인지는 우리 중요해요?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었을 때 그런 소리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흘려버리시면 되고요. Dedicated to diver education. 여기는 중요하죠. Dedicated to diver education. Dedicated to 뭐 하는 곳? Diver education. Diving, 배우는 곳인가 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 바꿨는지 보세요. Learning facility.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서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일단 해커스 어학원은 learning facility 맞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교도 learning facility 맞아요. 근데 여기는 수영장 같단 말이에요. 수영장도 learning facility가 되느냐? 아, 그럼요. 여기 다이빙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learning facility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B 잡아주시고. 그 다음 문제가요. Compared to other similar facilities in the country. 이런 부분 나오면 좀 집중하셔야 돼요. Compared to other similar facilities. Compared to 이런 표현이거나 unlike, 뭐뭐와 달리. 이런 식으로요. Compared to other similar facilities in the country. 우리나라의 다른 비슷한 타 시설과 달리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때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특이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Our pool complex is currently the biggest one ever built here in Australia. 다시 뭐라 그래요? Our pool complex is currently the biggest one. The biggest one이래요. The 플러스 최상급 가장 큽니다라고 얘기해요. Ever built here in Australia. Here in Australia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 최상급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The biggest. 여러분, 최상급이 나오면 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아, 제일 크대요. 그럼 뭔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문제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the largest. 안 그래도 여기에 최상급이 나왔을 때 저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 D라는 거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은 이 코스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신청하느냐 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by 플러스 ing형이 뭐뭐함으로써의 뜻이잖아요. 저는 특히 이 동사 부분을 잘 보는데 얘만 봐서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On the second floor, there are five classrooms that can each accommodate up to eight students. 이런 내용들 이렇게 문제에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버리면 돼요. All our courses are taught by highly qualified instructors. 자격되는 그 인스트럭터들이 하이 퀄리티인 사람들이래요. Top of the line diving equipment. 장비도 제일 좋고요. Also, don't forget to stop by our media section. 여기 가는 거 잊지 마세요. Features a wide range of dive movies, documentaries, and games. 봐봐요.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이 다 문제 푸는 데에는 아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즉, 파트 4에서 내용이 길다고 여러분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문제와 보기를 잘 봐주시고 이 문제가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탁 걸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길목에서 기다려야지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Those interested in taking courses with us. 이제부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 Those interested in taking courses with us. 이런 사람들요. Those interested in taking courses with us. 이 수업을 듣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get brochures and fill out a registration form. 뭐 하실 수 있습니다? Get brochures. 브로셔 받고요. And fill out a registration form. 이거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Reception desk. 어디에? Reception desk. 데스크에서요. Reception desk에서요. Near the main entrance. 자,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By going to the reception area. 이렇게 얘기했네요. 요 정도 paraphrasing은 우리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푼 77에서 79번의 내용이 좀 길기는 했어요. 길다고 문제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럴수록 파트 4일수록 문제랑 보기를 잘 읽어두시면 오히려 보기들이 단답형인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 푸는데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파트 4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랑 보기를 잘 읽어둘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파트 2에 대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파트 2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2는 총 100문제 중에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질문들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Why are the lights on in the auditorium?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단어 찾으시겠어요? Why are the lights on in the auditorium? 가장 중요한 단어 일단은 why입니다. 왜? Lights on. 왜 불이 켜져 있나요? 어디요? Auditorium.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강당이라는 의미죠. A. 이랬을 때의 대답. We're having an assembly there in a few minutes. 뭐라 그래요? We're having an assembly there in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우리 모임 있어요, 회의 있어요. Assembly라는 건 assembly라는 단어가 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불이 왜 켜져 있어요? Why 하면 많이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because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ABC 보면 because라는 단어 들어가지도 않죠. Because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B. 왜 불이 켜져 있어요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She has the seating plan. 자, 일단 she라는 단어 좀 볼까요? Part 2에서 he나 she라는 단어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 Part 2는 너와 나의 대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he나 she가 나오면 무조건 다 정답이 아닌가요? 에이, 그건 아니에요. 질문에 실명이 들어가면 he나 she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Part 2는 너와 나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조심해야 되는 단어기는 하고요. She has the seating plan. 자, 저는 A가 답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왜? Part 2는 가만히 듣고 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아닌 애들을 걸러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C. 자, 그 다음에 볼게요. Yes, Yes라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어에서요. 이거 꼭 영어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언어가 그럴 거예요.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에서 yes나 no가 나오면 제끼세요. 왜? 그냥 무조건 안 돼요. What's your name? 이랬을 때 yes 말 안 되죠. 너 어디 사니? 응 말 안 되듯이 다시요.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에선 yes나 no는 제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준비. 질문 먼저 나갑니다. Who will host the awards ceremony? 다시 뭐라고 말해요? Who will host the awards ceremony?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찾으라고 얘기한다면 who라는 단어인 거 여러분 이제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첫 번째 단어 땅 잘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자, 그럼 질문은 확실히 알아야죠. Awards ceremony 누가 주최합니까? Cash prize and gift certificates. 이거는 어때요? Who라는 말을 놓치고요. Award ceremony, 시상식이라는 말만 알아들은 사람이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Cash prize, 현금 상금과 그 다음에 상품권. 에이, 아니고요. B. 누가 시상식을 주최합니까? 질문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B가 나오기 전, C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이요. Someone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디파트먼트의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C. This coming Friday. 얘는요. When이라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한 답 형태이지 않겠어요? 왜?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표현, when에 대한 답 형태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주세요. 답 뭘까요? What are you having for lunch? 자, 이렇게 갑니다. What are you having for lunch? 가장 중요한 단어, 이번에 의문사 what이네요. 점심으로 너 뭐 먹어? A. 이랬을 때 It would be my pleasure. 얘 좀 불안해요. 같이 점심 먹을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 좋아. 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런 경우가 더 좋겠네요. 제가 뭐뭐뭐뭐 좀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아, 네. It would be my pleasure. 이런 답이 더 아마 좋은 대답이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였어요? 점심으로 너 뭐 먹을래? B.
I've already eaten. 자, B 이 대답 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B가 정답이에요. B. I've already eaten. 근데 저, 아,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점심으로 뭐 먹을래? 저 머릿속으로 파스타요. 이런 대답이거나 아니면 갈비탕 먹읍시다.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래요? 저 이미 먹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좀만 더 기다리죠. 자, 계속 들을게요. C. At 4 p.m. 런치만 듣고 4 p.m. 얘도 마찬가지로 when으로 질문했을 때 답 형태잖아요. 그럼 얘도 확실히 아니죠. 나머지 두 개는 확실히 아닌데 B는 긴가민가요. 아, 나 정확히 딱 떨어지는 대답은 못 찾은 듯해요. 근데 나머지 두 개가 확실히 아웃이면 긴가민가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요, 가만히 듣고 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아닌 애들 걸러내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들어볼게요. Which tie goes well with this suit, Sarah? 질문 다시. Which tie goes well with this suit, Sarah? 어떤 타이가, suit이 뭐예요, 여러분? 양복이라는 뜻이죠. 어떤 타이가 이 양복에 잘 어울려? A. Tie your shoes properly. 여기서 말하는 tie라는 건 묶다라는 의미예요. 신발을 잘 묶어봐. B. 말 안 맞고요. No, I have a photo shoot. 아니요. Which tie로 물었는데 yes나 no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에선 yes나 no 불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hotoshoot 있어요. 사진 촬영 아니고요. C. 어떤 타이가 이 양복에 잘 어울려? Let me check.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어때요? C가 정답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How did your training in Sydney go? How라고 얘기해요. How did your training in Sydney go? 의문사 how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Your training이 시드니에서 how go라고 나와요. 자, how did go? 어떻게 갔니? 아니, training이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How did go? go의 뜻이 뭐겠어요? 어땠습니까? 라고 의견 묻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시드니에서의 트레이닝 어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요. A. 대답 볼게요. For 6 months. 얘는요. How long에 대한 대답 형태겠죠. 그래서 A는 오답이에요. B. 시드니에 있는 트레이닝 어땠어? I had a wonderful time. 아, 저 잘 보냈어요. 시간, 뭐 좋은 시간 보냈어요. 확실히 이해 갔네요. 그래도 B가 확실한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도 나머지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 C가 확실히 오답이어야 마음 편하게 B라고 답을 하겠죠? C. There were five of us. 다섯 명. 우리 다섯 명 있었습니다는 How many people? 누구누구 갔니?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나 몇 명이 갔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 형태일 테니까 C도 오답이죠. Part 의문사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봤어요. 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단어는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의문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의문사를 놓치면 아무리 보기를 잘 알아들어도 정답 못 찾아요. 또 하나, 두 번째 팁은요. 가만히 듣고 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얘도 답인 듯 제가 답인 듯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 아니라 아닌 애들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속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닌 애들 걸러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떤 게 더 어렵냐고 여러분이 굳이 물으신다면 의문사가 없는 오늘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난해합니다. 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의문사가 있는 애들이 25문제 중에서 11 또는 12문제 나오고요. 오늘 할 내용이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 자, 오늘은 특별히 문제를 하나씩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내용 설명을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Dean, you always enjoy watching historical films, don't you? 이상하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바로 의문문인 느낌이 아니라 You always enjoy watching historical films, don't you? 너 항상 historical film 보는 거 너 즐기지? 그치? 아니? 뭐라 그래요? 이거 부가 의문문이에요. 부가 의문문은 이런 거죠. 오늘 날씨가 참 덥다. 그렇지 않니? 우와, 오늘 비 올 것 같다. 그치 않아? 또는 여자친구 없지 너? 그치 않니? 너무 쿡 와닿나요?
무언가 100% 확신은 아닌데요. 한 80, 90%에 아, 심증은 있는데 확답을 듣고 싶을 때 묻는 내용이거나 약간 이런 거죠. 너 오늘 돈 없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이럴 때 하는 질문 스타일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앞부분 내용이 중요하긴 하죠. 너 historical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그치 않니? 좋아하면 yes 아니면 no. yes나 no 대답이 가능합니다. A. It's part of our history.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건 part 2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historical 뭐 이런 단어가 들리길래 관련 어휘 나온다고 무조건 달려들고 찍으면 큰일 나요. 오답이죠. B. Yes, they are. Yes까지는 좋은데요. They are very informative. Yes, 그다음에 They are very informative. Informative 하거든. 자, 뒤에 말이 맞기 때문에 정답인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Yes나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대답들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너 점심 먹었니? 너 점심 먹었지? 그치 않니? 응 먹었어도 되지만 너 점심 먹었지? 그렇지 않니? 이랬을 때요. 시간이 몇 시인데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yes나 no에서는요. 사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 yes도 정답, no도 정답. 그리고 yes나 no가 생략된 애들도 정답이 되기 때문에 뒤에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자, 계속 들어볼까요? C. 아무리 B가 정답인 듯해도 기다리시랬죠? His costume was nice. 그의 복장이요? His costume was nice. 좋았습니다. 말 안 맞아요. 넘어가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들어보실까요? I want to return the laser printer I purchased yesterday. 어? 의문문이 아니네요. I want to return the laser printer I purchased yesterday. Part 2에 유일하게 있는 물어보는 내용이 아닌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보통은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아, 보기를 아무리 들어도 답을 못 찾겠어요 라고들 얘기하는데 아, 평소문 되게 신기해요. 분명히 내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답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난해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자, 볼게요. 평소문으로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때요? 평소문으로 대답할 수 있죠. 또 하나, 내가 평소문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yes나 no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해볼까요? 아, 족발 먹고 싶다. 이랬을 때 상대방이요. Yes, 나도 족발. 말 되죠? 어, yes라는 말이 된다는 건 no라는 대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앞에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 족발 먹고 싶다. 이랬을 때 상대방이요. 난 치킨. 말 되죠? 어, 내가 평소문일 때 상대방이 평소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내가 평소문으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되물을 수 있나요? 그것도 되죠. 아, 족발 먹고 싶다. 아, 제가 족발이 오늘 머리에 꽂혔나 봐요. 아, 족발 먹고 싶다. 이랬을 때 야, 끝나고 먹으러 갈래? 어때요? 말 되죠? 그래서 답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라 평소문이 의외로 알아듣고도 안 쉽습니다. A. I want to return the laser printer I purchased yesterday. 어제 구매한 레이저 프린터 나 리턴하고 싶어요. Will you overturn his decision? 다시 뭐라고요? Will you overturn his decision? 그의 decision을 overturn 할 건가요? 아이, 말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return 들리길래 말 안 맞는 듯. 아니면 아, 나 모르겠어. 기다려보자고요. B. Would you like a different model? 다른 모델로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서요 뭐라 그래 리턴하고 싶다고 하니까 왜 다른 모델로 바꾸려고 바꾸고 싶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요. C. The sales clerk was very helpful. Sales clerk이 굉장히 도움 많이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때요? 얘는 확실히 오답이고요. 가장 유력한 B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갑니다. Do you want to drop by the party or stay at home? 자, 이번엔 이런 걸 가장 중요한 건 이 5월을 기준으로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요. A 하고 싶어, B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Do you want to drop by the party or stay at home? 이거를 선택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Do you want to drop by the party or stay at home? Drop by라는 건 잠깐 들리다 이런 의미예요. 파티에 잠깐 들리고 싶어 or stay at home. 아니면 집에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A. People at the party were welcoming.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웰커밍한데요. 말 안 맞고 너 파티에 잠깐 들리고 싶어? 집에 있고 싶어? B. 질문을 머릿속에 꽉 잡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I don't feel like going out. 아, 별로 나갈 기분 아니야. 오, 이게 유력한데요. B가 정답인 것 같아도 기다리시랬죠. 계속 갑니다. C.
I'll drop it off first thing in the morning. 내일 아침에 drop it off. 자, 보세요. drop by는 잠깐 들리다요. drop it off는 가져다가 갖다 주는 걸 drop it off라 그러거든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말 안 맞죠? 그냥 유사 발음 나오거나 막 비슷한 단어가 들린 듯해서 고르면 파트는 정답일 가능성보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 문제. Would you like to renew your membership? 자, 뭐라고 얘기해요? Would you like to renew your membership? Renew라는 단어가 뭐예요? 갱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멤버십 갱신하고자 하십니까? 이랬을 때. Hey. 대답이요? Yes, it's valid for one year. Yes까지는 좋아요. 근데 it's valid for a year. 1년간 유효하거든요. 하긴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Renew your membership은 당연히 valid 1년밖에 이건지 모르겠지만 갱신할 때가 됐으니까 상대방이 하는 얘기일 텐데 저 보류해요. B. Renew your membership 하고자 하십니까? How much does it cost? 그거 얼만데요? 관련된 걸로 어때요? 되물을 수 있죠. 여러분, 이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되물으면 우리 LC 입장에서 왠지 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정답 확률 은근 높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저쪽에서 물었는데 여기서 왜 되묻지? 아니, 무조건 아웃!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사실 아웃일 가능성보다 정답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C. Please fill out the form. 이 말은 membership이라는 단어만 얼핏 듣고 fill out the form,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잘못 찍은 사람이 빠질 만큼 그럴 만한 오답 함정이지 않을까요? 가장 유력한 B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들어볼게요. Are we participating in the street festival this Friday? 얘는 일반 의무문인데요. Are we participating in the street festival this Friday? 이번 금요일에 이 festival, participating, 참석하나요? 우리 참석하나요? 이랬더니 Hey. Don't worry, I'll pay. 이거 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걱정 마, 내가 낼게. 말 안 맞죠? B. 자,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고요. 여기 참석하나요? We don't have time to prepare. 뭐라고요? We don't have time to prepare. 아, 우리 준비할 시간은 안 되는데. Street Festival에 우리가 참석할 만큼 준비 안 됐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대기. C. 참석합니까? Yes. Yes, 좋은데요. Next to the pharmacy. Pharmacy 옆이요. 말 안 맞죠? 그래서 얘도 아웃입니다. 오답이에요. 파트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답인 것 같기도 저게 답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니라 아닌 애들 걸러내기 게임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잘하는 방법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질문도 외우고 이왕이면 정답까지 외우면 더 좋은데요. 보통은 파트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기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질문만 기억할 수 있으면 또는 이걸 좀만 더 잘 들었더라면 ABC를 듣고 정답 찾아냈을 텐데 보통은 그 질문을 놓쳤기 때문에 찍는다거나 아니면 헷갈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더 잡으시고 싶다면 문장 좀만 외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점수가 확 뛰게 될 겁니다. 오늘은 파트 1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파트 1 총 6문제입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한두 개 틀리고 버리기에는 또 그러기엔 애매한 6문제고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파트 1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크게 파트 1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사람이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으로 나뉘어요. 또 사람이 있는 부분은 1인 사진과 2인 이상 사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 문제 풀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지 이런 문제일 때 이런 표현은 오답으로 잘 갑니다 라는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A. The man is entering a store. B. The man is paying for some items at a shop. C. The man is strolling along the sidewalk. D. The man is examining some posters. The man is entering a store. 정답을 찾기보다 아닌 애들 걸러내기 게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entering a store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entering에서 일단 틀렸고요. B.
The man is paying for some items at a shop. Pay for가 정답이 되려면 이런 사진이어야 돼요. 돈을 내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고 2인 이상이 나와야 정답이 될 수 있는 건데 pay for 하는 모습도 아니죠. C. 그 다음에 이 표현이요. The man is strolling along the sidewalk. Strolling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Strolling의 뜻이 뭐예요? 걷다, 거닐다. 큰 범주로 보면 walking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는 거죠. walking, strolling 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D. 자, 그 다음에 D를 들어보시면 The man is examining. examin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examine이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관찰하다, 면밀히 살펴보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무언가 포스터 같이 생긴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examine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he's looking at some photographs. B. She's resting her arm on the counter. C. She's cutting ingredients in the kitchen. D. She's holding some bowls of food. 사진 자체는 깔끔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A. She's looking at some photographs. Looking at부터 out이에요. 아, looking at 보고 있는데 photographs.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out 시키고요. B. B가 정답이긴 했는데 She's resting her arm on the counter. Resting her arm. 팔을 내려놓고 있어요. On the counter. 그러면 이 부분을 counter라고 얘기하는데 어, 선생님 돈 내는 그런 거 돈 받아주고 돈을 지불하는 그곳이 counter 아닙니까? 맞아요. 그 부분도 counter인데요. 이 사람이 내려놓은 이렇게 손 내려놓은 이 부분도 counter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C. 그 다음에 She's cutting ingredients in the kitchen. 커팅부터 아웃이죠. 무언가를 자르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재료를 자르고 있습니다. Kitchen. Kitchen. 근데 여기요. 요리하는 곳이 kitchen이지. 여기서 이 사람 먹고 있잖아요. 이 공간은 dining room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얘도 정답은 아니고요. D. She's holding some bowls of food. Hold라는 뜻은 들다, 쥐다, 잡다. 아니, bowl 있기는 해요. 근데 그릇을 들고 쥐고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out.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또 보시면 A. People are admiring the sculptures. B. Flowers have been wrapped in paper. C. A trash bin is located in between some benches. D. A small crowd is lining up near the fence. 이젠 여러 명이 있는 사진인데요. A. People are admiring the sculptures. 이게 정답이 되려면 sculptures, 조각상을 보면서 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아니니까 아웃이고요. B. Flowers have been wrapped in paper. 꽃들이 wrapped in paper 되어 있는 모습 아닌데요. 오답. C. 은근 이상한 데서 정답인 느낌이에요. 이 문제는 A trash bin is located in between some benches. 자세히 보시면 trash bin, 쓰레기통 보이시죠? Located in between some benches. 벤치들 사이에 trash bin이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한 스타일 같으냐?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어때요?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의 동작이나 이 사람이 보는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정답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데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 나오지만 사람은 풍경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의 외 것들로. 그러니까 사람은 안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Trash bin이. 벤치들 사이에 있는 거 정답이에요. 5번의 답 C 정답 맞습니다. D. A small crowd is lining up near the fence. 작은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건 좋아요. Crowd is lining up near the fence. Line up 줄 지어 있습니다. Is lining up near the fence. Fence 주위에 줄 지어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오답인 걸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요. A. Vehicles are traveling on both sides of the road. B. Shadows are being cast onto the lawn. C. A man and a woman are washing a blanket. D. Some leaves are scattered across the lawn. 자, 이 문제에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A부터 가겠습니다. A. Vehicles are traveling on both sides of the road. 도로 양쪽 방향으로 vehicles, 차량들이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이고요. B.
Shadows are being cast onto the lawn. 자, 이 문제 중요해요. Shadows are being cast onto the lawn. 이러는데 cast라는 단어는 그림자를 드리우다라는 뜻으로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죠. 물론 이 사람한테 그림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거 무조건 오답인 문장인가요? 아니요. 나무한테도 그림자가 있고 돗자리인가요? 이런 부분에도 그림자가 붙어 있죠. 그림자가 있기만 하면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문장 형태입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나왔다 하면 영국이나 호주 발음으로 여러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 단어를 cast라고 읽거든요. 이 성우가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보세요. Shadows are being cast onto the lawn. 이렇게 발음하네요. 네, 발음 머릿속으로 잘 넣어주시고요. See. A man and a woman are washing a blanket. Washing a blanket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A man and a woman 보이기는 하지만 washing a blanket 이게 아니고요. D. Some leaves are scattered across the lawn. Some leaves. 나뭇잎들이 scattered across the lawn. 아니 그러면 낙엽이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scattered.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람이 있는 사진들이었고요. 자, 이제 사람 없는 사진들 저랑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A. The carpet is being cleaned. B. Monitors have been set on each table. C. Plants are being placed in the corner. D. A computer has been switched on.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안 되냐면 이 문장에서요. 사람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요. 저 몇 개 불러볼까요? Men are 어쩌고저쩌고, women are 어쩌고저쩌고, people are 어쩌고저쩌고, visitors 어쩌고저쩌고, children 이런 단어가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이게 주어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은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런 이론을 알지라도 목적어로 나온다거나 전치사 뒤에 나오면 또 틀리시더라고요. 그냥 아예 안 돼요. 없는 단어 얘기하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조건 안 됩니다. 언제? 이렇게 사람 없는 사진이 나왔을 때요. 자, 일 예로 저 A부터 일단 들어보기는 할게요. A. The carpet is being cleaned. 이거 정답 돼요? 안 돼요? The carpet is being cleaned. 사람, 직접적으로 사람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카페트가 자기 혼자 청소될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답이 되려면 카페트를 클리닝하는 사람이 나와야만 정답이에요. 고로 A 아웃시켜야 되죠. 다시 갈게요.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예문 하나 또 들어볼까요? The wall is being painted. 이 문장이 정답이 되려면 벽 나와야죠. 하지만 이 벽을 페인트질하는 사람도 나와야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 계속 가보도록 해볼게요. B. Monitors have been set on each table. 자, 모니터가요. B. Monitors have been set on each table. 각각의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 거 정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거 들으셔야죠. C. Plants are being placed in the corner. Plants가요. Are being placed. 놓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plants 놓여지도록 움직이는 사람이 나와줘야만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니니까 아웃이고요. D. A computer has been switched on. 컴퓨터 켜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답. 정답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아닌 애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걸러내는 게 훨씬 안전한 사람 없는 사진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이번에도 사람은 없습니다. A. The flowers are being moved. B. The plates are filled with food. C. The table has been prepared for a meal. D. The vase is being filled with water. 그래서 현재 진행 수동태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The flowers are being moved. The flowers are being moved. 꽃이요. 옮겨지고 있는 중이려면 꽃이 자기 혼자 옮겨질 수 없죠. 그럼 이렇게 move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웃이고요. B. The plates are filled with food. 플레이트에 음식 가득한가요? 그러면 정답인데 음식이 가득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단 보류. 아웃이고요. C.
The table has been prepared for a meal. 음식을 먹기 위한 준비되어 있죠. 봐봐요. fork 있고, plate 있고, 스푼도 있고요. knife도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 정답. 나는 C가 정답인 것 같아도 조금 더 기다릴게요. D. D 들어보시면 The vase is being filled with water. 아, 저 이 단어 얘기하고 싶었어요. The vase is being... Vase? 저는 이거를 vase라고 읽어요. 여기 성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The vase is the being... The vase. The vase is being filled with water. 미국식 발음으로는 the vase, 꽃병이라는 뜻이죠. 우린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영국 호주 발음으로 the vase라고 많이 읽습니다. 이게요, is being filled with water. 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오답입니다. 어떤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현재 진행 수동태가 정답이 되려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해커스 전설 토익 수업에서 오프라인에서 좀 더 자세한 예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 1 마무리를 짓습니다. 파트 1, 오늘의 요만큼의 강의만 가지고 여러분이 다 마스터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요. 사진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저런 표현이 나올까, 사진만 멍하게 보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이 문제에서 오답이지만 물론 정답 문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에 다가 아니라는 거, 오답 문장도 하나같이 중요하게 리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진에서 정답이 이건 거지. 다른 사진을 갖다 대면 지금 여기서 오답으로 나오는 애들이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